일상 속 소소한 행복을 전해드리는 소소 공방입니다. 이 지역의 굵직한 이슈나 이야기를 전하기보다는 소박하고 따뜻한 지역의 이야기를 전하는 라디오 방송이 있습니다. 이 시민들의 참여로 만들어지는 공동체 라디오 방송국이 바로 그곳인데요. 이 오늘 소소 공방에서는 공주 지역의 이 동네 이야기를 담아내는 금강 FM 가족들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금강 FM 라디오를 대표해서 두 분이 나와주셨는데요.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먼저 두 분의 소개를 좀 들어봐야 될 텐데요. 먼저 우리 대표님께서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주지역 공동체 라디오 금강 FM 대표 최종윤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금강 FM 대표. 시군요. 자, 그리고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소개 부탁드립니다. 수필가이자 시낭송가이고요. 지금 금강 FM에서 DJ 활동하고 있는 박정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정란 DJ님이시군요. 그래서 왠지 목소리가 또 남다르시더라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 지역민들의 소소한 이야기를 전하는 금강 FM에서 이제 두 분이 나와주셨는데 저희 방송하고 조금 결이 좀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금강 FM이 무엇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죠. 어떤 방송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금강 FM 방송은 2005년에 개국한 그 당시의 이름은 이제 소출력 라디오였었고요. 네. 현재 27개 프로그램 아침 7시부터 밤 네. 12시까지 방송을 하고 있고요. 일반 활동가 분들 한 20여 분 계시고 네. 학생들이 참여해서 방송을 뭐 다채롭게 하고 있습니다. 뭐 농촌 지역의 얘기라든지 네. 지역 대학가 소식 그리고 다문화 네. 어린이 유용하고 좋은 프로그램들 많이 하고 있고요. 뭐 이분들 때문에 지금 뭐 유익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방송이 이제 나가면은 주파수라는 게 있잖아요. 아, 주파수요? 네. 아, 그걸 말씀 못 드렸네. 네. 104.9MHz입니다. 아, 104.9MHz 네. 공주 지역에서 네. 들을 수 있는 방송이라는 말씀이신데 근데 아마 이 지역 공동체 방송국이라는 걸 많은 분들은 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이게 지역 공동체 방송국이라는 게 어떤 건지요? 개국했을 때의 그 명칭이 소출력이라고 했잖아요. 네. 말 그대로 소출력이라고 전파의 주파수의 강도를 좀 낮게 해서 네. 10와트 이하로 낮게 해서 그 지역에 협소한 지역만 방송이 도달할 수 있도록 규제한 방송이고요. 네. 그런 방송이다 보니까 안테나 기준으로 10km나 15km 반경 네. 그 정도밖에 협소한 지역만 방송을 들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지역 밀착형 방송이고요. 지역민들이 이제 오고 가면서 참여할 수 있는데 굉장히 용이한 방송입니다. 그래서 네. 지역 밀착적이고 시민 참여가 용이한 방송이 아마 소출력 라디오 그러니까 현재 공동체 라디오의 키워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금강 FM 방송국을 중심으로 10km 내외에서 이제 이렇게 소출력으로 방송이 된다면 우리 그 대전 만년동 제가 있는 이곳에서는 방송을 들을 수는 없겠지만 이 방송국 가까이 그 10km 내외에 계신 분들은 이 방송을 들으실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무엇보다도 지역 밀착형이기 때문에 지역민들이 가장 원하고 바라는 내용을 또 많이 전달해 주실 수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역 공동체 구성원이 참여를 한다고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박정란 DJ님도 지역분이시고 네. 반대로 저처럼 혹시 전문 방송인은 아니실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네, 전업주부였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그럼 어떻게 참여를 하게 되신 거예요? 아, 제가 좀 늦게 대학을 다니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방송 아나운서과 1회 졸업생인데요. 네. 졸업을 앞두고 예, 교수님께서 추천을 하셔서 네. 방송을 시작했는데 개국 2015년이죠? 2005년? 제가 17년부터 참여를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2007년부터. 2007년. 예.
그러시군요. 예, 14년째입니다. 지금. 네. 우리 최종윤 대표님은 현재 방송국 대표시니까요. 그렇다면은 네. 우리 박정란 DJ님보다 먼저 참여를 하신 개국공신이신 거네요? 아, 저 여기 선생님 계시지만 저는 네. 뭐 비교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거의 뭐 신입사원 수준이고요. 네. 방송국 대표를 맡은 거는 네. 만으로 한 1년 반 정도 됐고요. 네. 그 전에는 경인 지역의 방송국이죠. OBS 경인방송에서 네. 촬영 기자 생활을 꾸준히 한 오랫동안 했었어요. 네. 네. 그리고 한국영상대학교 영상촬영조명과 교수로 왔는데 와서 보니까 이제 교수님들이 학교 교수님들이 그 봉사를 꾸준히 해오셨더라고요. 금강 FM에서 네. 그래서 전임 교수님께서 이제 정년 퇴임을 하시는 바람에 네.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하게 됐는데 아 그렇군요.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민들이 봉사를 하시고 또 그 앞에 계신 교수님들도 함께 이렇게 봉사를 하셨다고 하면은 비영리 단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전혀 그러면 수익이 나는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수익이 거의 나지 않습니다. 거의 나죠. 예. 그렇다면은 앞서서 말씀하신 이 방송을 7시부터 밤 12시까지 진행을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방송에 함께 예, 동참을 하는데 거기에서 발생하는 비용도 필요할 텐데 운영은 어떻게 하세요? 그래서 운영이 좀 쉽지가 않은 상태고요. 네. 근데 이제 금강 FM 방송이 다른 공동체 라디오와 네. 좀 차별되는 점이 하나가 있다면 네. 한국영상대학교라는 대학교 안에 있다는 게 좀 다릅니다. 네. 그래서 자원활동가 중에는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고 자원활동가를 하고 있고요. 네. 그 친구들이 보통 과가 네. 엔지니어나 편집이나 촬영이나 네. 어떤 친구는 이제 성우를 하겠다는 친구도 있고 네. 그런 친구들이 와서 봉사를 하고 있고요. 그 친구들의 도움 그리고 일반 활동가들도 한 20여 분 계시는데 정말로 왕복 한 3시간 정도 되는 거리도 와서 방송하고 가시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열정이 있어서 이제 수익은 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간신히 네. 역할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분 중에 한 분이 우리 옆에 계시는 박정란 DJ님이신 거잖아요. 네. 예, 2007년부터 하셨다고요. 네네. 그러면은 진짜 14년 정도. 네. 10년을 하고. 네. 이제 나이도 있고 하니까 네. 그만해야겠다 싶어서 몇 년, 한 2년 쉬었습니다. 그런데 네. 방송국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네. 봉사자가 더 필요하다고 연락을 와서 거절을 못하고 공제 그 신앙송가들 몇 명을 네. 제가 같이 섭외를 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그럼 주로 어떤 내용으로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10년 할 때는 네. 음악도시 리퀘스트라고 네. 음악방송을 했고요. 지금도 이제 음악을 중간중간에 이제 보내드리지만, 시인을 다뤄서, 네. 네 공주 지역의 네. 시인들이라든가, 충남 지역, 그리고 전국의 유명 시인들, 네. 그래서 시인을 이야기하고 또 시낭송도 들려드리고 하니까 반응이 무척 좋습니다. 네. 낭송가들이 시를 낭송을 하면 시가 훨씬 더 좋아 보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자, 그렇다면은 우리 박정란 DJ님이 라디오를 어떻게 진행을 하시는지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제가 좀 잠깐 청해봐도 될까요? 네, 한번 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금강 FM 방송 시 머무는 시간 박정란입니다. 오늘은 요즘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는 공주 풀꽃문학관과 그리고 나태주 시인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첫 곡으로 나태주 시인의 시노래지요. 사랑해요 조그만 사랑해요 양희은의 노래로 보내드리며 시작합니다.
네. 네. 왠지 진짜 이렇게. 지금 야미은의 노래가 흘러나와야 될 것 같은 네. 그런 생각이 들어. 목소리가 너무 편하시고 진행도 부드럽게 잘하시다 보니까 정말 반응이 좋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열정만 있다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우리 동네 어떻게 보면 진짜 소식통이 이 공동체 라디오 방송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이런 소소한 동네 소식 또 개인 사연들을 또 받다가 보면 대표님 그런 점에서도 또 어려운 점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떤 점이 조금 어려우세요? 일단은 뭐 수익이 뭐 나지 않기 때문에 어렵긴 하지만 네. 여러분들이 도움으로 이제 운영이 되고는 있죠. 그리고 네. 그런 분들이 이제 고생하시는 거 보면서 사실은 공동체 라디오의 정체성이라든지 이런 네. 부분을 생각하게 되는데 공동체 라디오는 기본적으로 다른 메이저 방송, 큰 방송국이 다루지 못하는 분들의 네. 이야기를 좀 다룰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 이야기들을 다루면서 어떻게 보면은 뭐 비가 오면 개천길 조심하라는 방송도 할 수 있고 네,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네. 뭐 아침 체조 소리도 나오고 어떻게 생긴 애가 돌아다니면 좀 네, 찾아서 데려다 달라고 하고 뭐 이런 방송도 기억이 나는데 공동체 라디오는 그러니까 마을에 있는 그냥 확성기 같은 방송국이고 거대 미디어나 큰 방송국들이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채워야 되는 그런 소명들이 있는 그런 방송국이다 보니까 사실은 네. 물질을 교환하고 뭔가 그런 거래를 통한 방송국이 아니잖아요. 네. 사실은 공동체라는 가치를 교환하는 방송국이다 보니까 네. 사실 어려움이 좀 있죠. 하지만 와서 보니까 이제 고생하고 자원활동가 하는 분들을 보면서 저도 많이 배우고 있고 네. 좀 뉘우치기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는구나. 네. 저도 그렇게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국에서 사람 사는 냄새가 난다는 게 딱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그런 점 때문에 우리 이 방송국을 공동체 라디오 방송국을 좀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시다면서요. 저희가 이제 공동체 라디오 방송국을 하다 보면은 네. 어떤 제안을 한다든지 네. 같이 협업을 한다든지 이런 논의를 좀 하려고 이렇게 찾아뵙면 뭐 시쳇 말로 약간 네. 사회비 언론사 사주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나 네. 혹은 한국영상대학교 안에 있는 무슨 기관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덜어 있어서 네. 그런 오해를 좀 받는 부분이 좀 쉽진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결국에는 저희들 노력이 좀 더 필요한 부분이겠죠. 노력해서 네. 좀 진정성을 알리고 하다 보면. 진정성은 충분히 많은 분들이 이제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그것을 더 많은 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오늘 저희 소소공방에 나오셔서 방송을 통해서 또 방송국이 진정성이 잘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수익이 나는 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청취자가 엄청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힘을 내서 이 어려움 속에서도 이제 일을 하고 계신데 의미 있는 일들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지난해에 공동체 라디오 지원 조례안이 공주시에서 전국 최초로 통과가 됐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소출력 라디오라는 어떤 공동체 라디오의 기술적 한계를 넘기 위해서 저희가 제 친정이기도 한 OBS 라디오하고 프로그램 교환 작업을 벌여서 네. 지금 금강 FM의 공주 소식이 그 경기도 수도권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야, 예, 정말요? 예, 매주 일요일 나가고 있고 앞으로 이런 네. 공동체 라디오 간에 아니면 다른 민영방송이라든지 우리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방송사하고 협업을 통해서 네. 공주 지역의 소식을 전국에 알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노력을 하고자 했는데 네. 결국에는 그러한 일들이 하나하나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공주 지역이 아닌 곳에서 공주 지역 소식을 듣는다는 건 그곳에도 공주 출신인 분들도 계실 거고 공주가 집이신 분들도 있을 때 정말 반가워하실 네. 것 같아요.
우리 박정란 DJ님께 좀 여쭤볼게요. 네. 2007년부터 하셨으면서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정말 이건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수익을 떠나서 이 자원봉사를 넘어선 뭔가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이 일을 쭉 하시는 이유? 그리고 또 언제까지 하실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네. 처음에는 정말 그 청취자들이 네. 적어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일부러 제 방송 나오는 시간에 택시를 타기도 하고 택시 기사들한테 아우 저거 제가 하는 방송이거든요. 들어주세요. 뭐 채널도 알려드리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초대석에 많은 분들이 또 초대되어서 방송을 하고 가시니까 금강 FM 방송을 이제 공주 시민들은 거의 알고 계세요. 네. 네. 근데 이제 더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굉장히 보람도 있고요. 네. 네. 방송을 하면서 자기 발전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으면 네. 좋겠다는 생각을 네. 합니다.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대표님께 앞으로 우리 방송국에 예, 계획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럼 좀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체 라디오 지원 조례안이라든지 네. 프로그램 교류는 그냥 그 출발선에 있다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이제 앞으로 하기 나름인데 저는 사실은 공동체 라디오를 운영하려고 이렇게 직장을 옮긴 것이 아닌데 학교에 학생들 가르치러 네. 왔는데 살다 보니까 내가 찾고자 하는 일들이 있기도 하고 제가 해야 되는 사명같이 오는 일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숙명으로 생각하고 네.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계획은 결국에는 프로그램 잘 만들어서 지역민들에게 사랑을 받는 방송사가 돼야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재난방송을 좀 열심히 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일본의 한 방송국을 예를 들면 재난방송용 라디오 보급사업도 하고 거기에 공동체 라디오 채널에 맞춰져 있어서 그 재난재해시에 공동체 라디오에서 그 스위치를 온오프하면서 방송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소음이라든지 그리고 정전 그리고 피난에 좀 취약한 분들에게 네. 도움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열심히 한번 해서 네. 봉사하고 헌신하는 데 좀 기여를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만드는 진짜 지역의 이야기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만난 금강 FM 공동체 라디오 방송처럼 이 공동체의 의미를 떠올릴 수 있는 이런 동네 소식통들이 오래도록 사랑받고 이어나가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